기원전 202년 한나라가 중국을 통일하자 옛나라 장수 위만이 고조선으로 피난을 왔어. 고조선의 준왕은 그에게 박사관직을 주고 땅도 주며 국경수비를 맡겼어. 그런데 이 인간이 패신을 때리고 쿠데타를 일으켰네. 준왕은 쫓겨나고 위만이 고조선의 새 왕이 되었어. 일본의 신민사학자들은 이 기록을 근거로 꼬투리를 잡았어. 위만웅 중국인이고 위만조선은 중국의 식민지 국가였다고 말이야. 그러나 우리 연구자들은 위만은 고조선 출신이라고 주장해. 그 근거는 세 가지야. 첫째, 그가 상투를 틀고 조선인 복장을 한 것. 둘째, 그 당시 고조선 사람들이 옛나라 땅에 많이 살고 있었으므로 위만도 그들 중 하나로 추정할 수 있다는 것. 셋째, 준왕을 몰아내고 왕이 오른 후 나라 이름을 조선으로 그대로 사용했다는 것. 사기를 비롯한 중국의 여러 역사책들도 위만조선은 중국사가 아닌 주변 민족의 역사로 서술하고 있어. 이만에게 직접 물어본다면 그는 뭐라고 대답할까?